앞으로는 디젤 가격이 가스 가격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화학, 정유, 태양광 쪽을 담당하는 윤재성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전반적으로 드릴 거고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도 의미 있게 좀 뽑아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이 되면 저희가 이벤트들이 좀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유의 대러제재 패키지라는 건데요. 일단 그림 4번을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유럽 내에 있는 러시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제 설비들입니다. 이 설비들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원유를 받아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로부터 받아오는 설비들이겠죠. 이 설비들이 합산을 해보면 151만 배럴 퍼 데이 정도가 되고요. 이걸 글로벌리 환산하면 1.5%고 유럽 내에서 따지면 10%가 좀 넘어가는 규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유럽 쪽은 디젤 쇼티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아마 12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EU의 대러제재 패키지 이슈 때문에 디젤의 쇼티지가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이 되면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과 2월 달에 연달아서 이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유럽 내 석유 제품이라든지 원유 가격을 건드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가스 가격이 유럽 내 디젤 가격을 건드렸는데 앞으로는 디젤 가격이 가스 가격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라면 사실 보통 미국 쪽에서 물량들을 메이크업을 해주거든요. 5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은 이미 석유 제품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이미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미국은 석유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도 석유 제품이 모자라는 상황이 왔고요. 올해 내내 있었던 이슈로 아시겠지만 미국이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겨울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더라도 미국이 유럽 쪽으로 물량을 보내줄 여력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유럽 쪽으로 많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지역들인데 인도도 올해 석유 제품이 모자라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석유 제품 그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겨울에 EU의 대러제재 패키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 가격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유럽에서 가스 재고가 90% 차 있으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러시아 물량이 지금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물량이 끊긴 상황에서는 아마 맥스 3개월 정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9월 달이니까요. 아마 12월 말 정도가 되면 유럽의 재고도 한2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추우면 더 언더로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1, 2월부터는 재고를 채우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요. 그 기간에 만약에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가스 수입량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7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21%가 줄었고요. 원유 수입량도 보면 8월 누적으로 YoY 5%가 감소를 했는데 원래 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증가하는 그림으로 갑니다. 감소했던 적이 딱두번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수한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 지금 올해 5%나 원유 수입량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올해 에너지의 수입량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제로 코로나 영향이 꽤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최근에 보시면 수출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죠. 이게 아무래도 최대 수출 지역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경기 둔화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활동 자체가 둔화되면서
에너지 수입량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작년에 중국이 석탄 대란이 나오고 전력 대란이 나면서 올해 초부터 석탄을 굉장히 많은 양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발전이라든지 석탄 생산량이 최대치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가스 수입량이 올해 줄었던 부분들, 원유 수입량이 줄었던 부분들은 경기 둔화와 그리고 석탄 발전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고 나면 아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11월이고요. 뭐 늦어도 1, 2월 달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미뤄왔던 이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석탄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의 매력도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석탄 발전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거기다가 유럽도 아시겠지만 석탄 발전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석탄 발전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가스라든지 원유에 대한 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이 가스 재고를 땡기는 1, 2월 달과 중국이 땡기는 1, 2월 달 이 구간이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을 한 번 더 상승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 쪽이죠. 전략 방충류인데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그려봤습니다. 막대 차트가 미국의 전략 비축류 방출 규모인데요. 이전에 굉장히 많이 풀었었던 때가 2011년도 이때였습니다. 뭐 그 당시도 유가가 120불까지 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만큼 전략 비축류를 풀었었는데요. 근데 물량도 지금보다는 적었고요. 기간도 짧았습니다. 근데 최근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 비축류를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규모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풀은 전략 비축류의 규모가 100만 BD 정도가 되는데요. 글로벌리 환산하면 1% 정도 규모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난 3, 4개월 동안 거의 1%에 해당하는 원유를 계속 풀었다라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WTI가 빠지기 굉장히 급락했던 시점이 그 기간과 유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어놓은 전략 비축류를 채워야 될 텐데요. 그 시점이라든지 유가의 레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얼마 전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80% 언더로 떨어지면 전략 비축류 채운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미국이 전략 비축류를 채우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1%만큼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원유 생산량의 1%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가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은 올겨울이 지나고 한 1, 2월 정도 올겨울 1, 2월 정도가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나 이제 석탄 가격도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가스 가격들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가스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석탄 가격은 오히려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석탄 가격도 빠져줘야 되는데 석탄 가격이 올랐다라는 의미는 아마 가스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가스 대신에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유가, 그리고 디젤, 가스, 석탄, 이 전통 에너지원들 간의 순환 참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를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유가와 디젤, 가스, 석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봤었던 섹터들, 특히나 제 섹터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에너지 가격을 안정됐다라고 확인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1, 2월까지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석유학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글로벌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업체들, 뭐 이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업체가 태양광이라든지 정유 쪽,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리 전력 대란 상황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정유 섹터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 경이면 아마 중국의 제로 코로나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여부 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매력도가 높았던 태양광이라든지 정유 쪽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석유화학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고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